개기일식이 완전 개기일식이 있을 때 신인이 나온다고 전부경에 돼 있어요. 개감유록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가 실제 완전 개기일식 때 신인이 오는 이유는 완전 개기일식이 된다부터는 지구 시간이 점점 길어지죠.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이 지구의 기울기가 이 지구는 23.5도로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해서 돌죠. 이렇게 돌죠. 그런데 저 우리 명왕성은 들어 누워서 기울기가 180이야. 이렇게 누워서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반대 좀 그렇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기울었는데 이 여러 별 어떤 별들은 완전히 누워서 회전합니다. 회전하면서 돌아요. 그러니까 기울이 서서 도는 별도 있고 23.5도로 기울은 것도 있고 어떤 별들은 완전히 180도로 기울은 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좌전하기 위해서는 서서만 도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다 다른 별이 있는데 이 기울기를 지구는 조절해야 될 때가 된 거야. 그 시대를 여러분들은 정력시대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와 있는 시대가 이 본 개기일식이 완전 개기일식이 있는 시대에 내가 온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개기일식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금 허경영을 가리는 가리기 위해서 저항 전기가 이렇게 오면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저항으로 전기가 많이 없어지죠. 전기선으로 오는데도 저항이 있어 없어? 전기를 못 오게 하는 세력이 있다니까. 전기에도 본태양 마찬가지예요. 본태양이 지구에 탁 도착했는데 본태양을 괴롭히는 세력이 나와야 본태양이 강해져.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막 내가 그냥 막 그냥 여러 가지 직장에 쫓겨가서 막 구두 닦이 하나 얻어맞고 내 책가방을 뺏어가지고 청계천에다 개천 드루 물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막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막 그래서 안 그래서. 그런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책가방을 건져내서 가서 말리고 공부를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그것이 이 내가 와서 해야 될 개기일식 이 본태양에 해야 될 사명을 한치 오차 없이 왔어. 왔겠죠? 왔는데 저항 세력이 계속 유다가 곳곳에 있으면서 나를 괴롭히죠. 그죠? 몇십 년 동안은 머슴살이 하고 뭐 자동차 조수하고 중국집 배달부하고 구두 닦이 하고 신문 발휘하고 내가 한 직업이 34가지야. 그러면 그 많은 직업을 소년 시절에 했다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는 눈이 고생에는 고생은 다 해봤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런 이야기 했잖아. 아버지, 어머니가 한 고생을 글자로 보거나 말로 보면 웃긴다고 그래. 그걸 실제 한번 겪어봐. 그래, 안 그래? 땅바닥에 고개가 붙어서 안 떨어져. 알겠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나는 옛날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모든 종교를 포용한다는 거. 뭐 어디 가지 마라. 어디 가? 이런 말 해? 안 해? 안 해요. 모든 종교를 포용하면서 큰 그림을 그린다는 거. 지구 전체를 통일하고. 알겠죠? 네. 종교는 상대죠? 상대 뭡니까? 유한의 세계죠. 그죠? 예?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 절대 무한의 세계로 가는 거죠? 절대 무한의 세계로 가는 건데 이 절대 무한의 세계로 가는 것은 절대 무한의 세계로 가는 것은 이 상대 유한의 세계가 종교야. 맞죠? 절대 무한의 세계로 가는 거지 절단의 무한의 세계를 볼 수 있나 없나?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는 와서 절대 무한의 세계를 보여주죠. 왜? 여기서 바로 축복 주죠. 바로 여러분한테 성령 넣어줬죠. 그 다음에 천사 넣어줬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을 잘 보세요. 이자가 개기일식의 신인이 와서 하는 일이 자 성령 천사 넣어주죠.
에너지 넣어주죠. 각종 에너지 넣어주죠. 그 다음에 뭐 해줍니까? 응? 치유해주죠. 나이 늘려주죠. 나이 늘려줘 안 늘려줘? 나이도 늘려줘요. 바로 눈으로 볼 수 있잖아. 나이를 탁 늘리면 탁 탁 이렇게 하죠. 안 떨어지죠. 생명 연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천사 주고 축복 줘 안 줘요? 에? 그 다음에 또 있죠? 레벨을 여러분들 준다 이 말이야. 레벨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천사 성령을 받아야 돼. 천사와 성령이 조금 다르지만은 성령을 주면 천사가 들어가. 알겠죠? 그래서 성령을 주면은 죄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의 죄는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제 눈으로 보게 해주는 거야. 실제 눈으로.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그거를 글자로만 가르쳐줘. 맞아 안 맞아? 다르죠? 그런데 나를 못 알아본다. 그런데도 유다가 된다. 있을 수 있나? 여러분들 나를 예수가 이런 말을 해서 심지어 성경도 나 예수를 욕한 자는 용서받지만 다음에 오는 보혜사형. 맞아 맞아요. 보혜사형 이 보혜사형이 인터넷 시대에 온다는 거야. 해인출. 그러면 보혜사형을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고 저 세상에서 용서 못 받고 다음에 오는 세상도 용서 받지 못한다. 맞아 맞아. 세상에 용서 받을 곳이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래서? 왜 예수가 그 말을 했을까? 나를 욕하는 자는 사심을 얻되 내 다음에 오는 자를 그 보혜사를 해하는 욕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그 자는 인터넷 시대에 올 것이다. 도장이 바다만큼 많은 시대에 온다. 아 맞아 맞아. 그 내가 인터넷 시대인데 그것이 개기일식 시대에 착륙한 거야. 그래 나타나기는 인터넷 시대에 나타나. 맞아 맞아. 축복과 중력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는 걸 좀 알아들으세요. 네.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개기일식과 본태양은 개기일식은 반드시 이 완전 개기일식이 있을 때 본태양이 지구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1950년 1월 1일이었다는 거 여러분 알아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축복은 뭐냐? 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어디에서든 다른 사람과 달라져 버린다는 그 몸이 에너지가 성령을 받았을 때 오링 테스트와 축복을 받았을 때 오링 테스트 이 세기가 다르다는 거. 축복이 제일 셉니다. 왜 축복이 필요하냐면은 성령은 말을 실수하면 나가버려. 그러면 나한테 올 동안에 한 달이 걸렸다. 한 달 동안 골뱅 드는 거예요. 이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생겨. 암도 들어가고 자궁암도 생기고 다 생겨요. 그런데 자궁이 있어? 그럴 때는 여자라는 말이 생략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암이 진행되지 않으려면 축복이 들어가 있으면 욕을 해서 성령이 나가서도 큰 걱정할 거 없잖아. 나중에 오면 되잖아. 단 성령이 하는 역할과 축복이 하는 역할은 달라요. 알겠지? 축복은 할 수 안 될 걸 해주는 거야. 저 사람이 도저히 저걸로는 안 되는데 그걸 반대로 해줘버려. 이게 축복이야. 성령은 뭐예요? 그냥 아들이 반드시 그 시험에는 떨어질 텐데 붙는 거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축복은. 성령은 뭐예요? 인체의 모든 병을 잡아주는 거지. 나쁜 기운을 밀어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성령 따로 축복 따로 달라요. 그 성령은 일단 이 사람의 업장을 녹여줘버리고 지난날의 죄를 소멸해버리니까 성령이 들어가면은 몸에 병이 와야 될 이유가 없어. 깨끗해지는 거야. 그런데 축복이 들어가면 행운이라는 글자가 붙는 거야. 거기에 성령은 행운하고는 관계없어요. 거기다가 또 명패는 뭐냐? 명패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거는 사후에 백궁. 알겠죠? 이거는 죽은 자와 산 자를 동시에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는 죽어서 백궁으로 오고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들은 백궁으로 다시 현재 살고 있는 삶에서 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백궁으로 가는 티켓이죠? 그러면 명패와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이게 대단한 겁니다. 명패는 이 사람이 백궁으로 가는 것을 땡겨주는 거야. 그거를 보장해 준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뭐요? 삼조고야 삼조고. 까마귀가 네네. 삼조고 이 자체가 삼조고가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조고 깃발 들고 나간다 그랬죠? 까마귀가 발이 세 개가 있어. 원래 두 개인데 세 개가 있는 거야. 왜? 천지인. 그래 안 그래? 우리의 천부경 천지인 삼일신고 이 삼이 있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사이클이 다 가지고 있어야 이제 다 끝난 거야. 알겠죠? 몸에 지니는 건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백궁맹패도 많이 홍보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다 받는 게 좋아. 내 목적이 혁명 완수야. 혁명을 완수하는 거란 말이야. 맞아, 맞아. 아니, 국가혁명당의 앞으로 목적은 세계를 혁명하는 걸 완수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만의,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야. 우리 한반도를 통일한 다음에 세계를 통일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서 만주로 러시아로 가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죠. 그 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국가혁명당이 만들어진 거야. 국가혁명당은 혁명 완수를 위해서 일치월장을 하게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거는 마지막에 가서는 뭐죠? 세계 통일이 되는 거예요. 세계 통일. 맞죠? 그래서 세계 통일까지 가는 길이 국가혁명당이 앞으로 가는 길이야. 국가혁명당은 국가혁명당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국가혁명당이 우뚝 서가지고 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이게 속도전이 붙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늘궁을 하늘궁에 그 한 10만 명들 강의장을 빨리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축복을 통해서 앞으로 지으려고 하죠. 그걸 빨리 지면 거기에서 전 세계인들을 교육할 거야. 알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기부자가 쏟아져 나오겠죠? 세계 거부들이, 야, 나 1조불 내놓을게. 야, 나 뭐 50조 내놓을게. 이런 사람이 막 나와. 그러면 그냥 하늘궁이 세계 한국의 경제를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양주 일대 전체를
세계를 움직이는 우리 한국을 먹여 살리는 걸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경제가 엉망이 될 때도 한국의 산마다 호객령 강의장이 만들어져. 전 세계인이 와서 머물러는 거야. 한국의 호텔은 초호황이야. 전부 한국으로 가자, 한국으로 가자. 이래 와서 외국 사람들이 그냥 여기 와서 살겠다는 사람도 많아.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 재산 싸늘어지고 오니까 전 세계 돈이 한국으로, 세계 수도가 서울이 되고, 하늘궁에 어마어마한 돈이 모여서 일치월장을 완성하고 세계 통일이 되고, 기아와 공해와, 기아 공해 없어지겠죠? 어. 모든 것이 해결이 돼. 알겠죠? 그거 해결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쓸데없는 생산이 체계적으로 기획 생산이 되는 거야. 신발이 요만큼 필요한데 너무 신발이 많아. 그거 생산하느라고 너무 매연을 많이 만들어. 신지도 않아. 다 갖다 버려. 이게 환경을 급속히 오염시키는.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누구 나라는 전 세계 신발을 담당해. 누구는 뭘 담당해. 기획 생산. 딱딱딱. 환경 파괴 제로. 알았지? 이렇게 되면서 모든 세계에 내 자식을 IQ와 지능이 90이라도 놔둬도 전 세계인이 다 보살피고 사회 제도가 모시고 다니고. 맞아, 맞아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아들 놔둬도 저 사람도 내 부모고 이것도 내 부모고 그러면 내 자식은 속이는 놈도 없어. 좋아 안 좋아요? 백궁처럼 될 수는 없지만은 지상 낙원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왔을 때 응? 응? 태평신대는 두 말 할 것도 없고. 알겠죠? 자신 있죠? 자, 허객님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공자, 맹자,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